왜 그러세요, 팀장님? 기획실장님 의견도 들어보는 게. 내가 들 필요 없다고 했죠. 어서 가요. 이효 씨, 앉아서 내 얘기 마저 들어요. 이대로 나가면 기획실장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알겠어요. 내 얘기 안 들려요? 가요, 어서. 허수경 씨가 누구죠? 네? 전데요? 내일까지 디자인 수정해서 브리핑 준비해요. 네? 할 거면 제대로 해와요. 난 최고가 아니면 상대 안 해요. 허접하게 할 거면 아예 지금 포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기어이 왕자의 난이 터진 거야? 이북 형제 기싸움에 괜히 우리 디자인팀만 옆구리 터지는 거 아니야? 옆구리가 터지든 갈비뼈가 부러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나한테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네. 괜찮으시겠어요? 기획실장님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팀장님이 절 보호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좀 더 냉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님 의견도 들어보는 우린 게... 전문가예요. 난 디자이너 이효인 씨 믿고 그 디자인이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방평하게 대주면 돼요. 무조건 편드는 거 아니니까 딴 생각하지 마요. 예, 저요. 예? 회사에 오셨다고요? 오셨어요? 왜 이렇게 굼떠? 부르면 째깍 올 것이지. 얼른 와 앉아라. 네 엄마가 도시락 싸왔다. 하긴 뭐 네 엄마가 쌌겠니. 공주댁이 다 싸고 옆에서 잔소리나 거들었겠지. 그게 뭔 소리예요? 초밥 뭉치는 건 내가 다 했다고요? 또 뻥치고 있다. 얼른 소구나 저 먹일 거 챙겨줘. 뭐 젖먹이 어린애예요. 만들어 온 거 집어먹지도 못하게. 예, 우리 기획실장 많이 먹어라. 너 좋아하는 초밥 많이 싸왔어. 자. 엄마도 좀 드세요. 어차피 저 이거 혼자 다 못 먹어요. 이거 초등학교 소풍 온 것도 아니고 사장실을 완전히 주방 만들어 놨네. 응? 이건 냄새 문제 빠져 이거. 아유. 아이고 고마운 줄이나 알고 먹어요. 어떤 사장분이 도시락 배달까지 해줘요. 개나 소나 다 타는 차 한 대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구만. 택시 같은 소리 그만하고 갈 때 버스 타고 가. 급하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택시 타. 해지기 전에 들어가면 되는데. 초밥 두 개 콧구멍에 넣기 전에 그만하세요. 네. 전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팀 식구들이랑 회식 있으세요? 어머 얘 그런 게 어딨어. 음식 싸온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거. 너 나 무시하는 거니? 너 좋아하는 볶음밥 태웠어 얘. 내버려 두세요. 가족보다 팀 식구들이 더 편한가 보죠. 태준이? 태준아? 태준아? 태준이? 안녕하십니까? 귀하신 몸이 드디어 발걸음 하셨네? 왜? 네 아버지 찾아간다니까 겁나든?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뭐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릴래? 우리 태주 인생 망쳐놓고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태주 찾아내 네가 책임지란 말이야! 지구를 열 바퀴를 돌아서라도 당장 데려다 날 이 나쁜 기집애야! 이거 나와요! 태주 씨가 괴로워하는 게 나 때문이에요? 천만에 효원을 잃어서 슬픈 거잖아요. 딴 여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자 내가 왜 책임져야 되죠? 그렇게 죽고 못 살면 지금이라도 효원 언니한테 가면 되잖아요. 도자기 깨놓고 이제 와서 이어붙였으라고 두 사람 찢어놓은 게 누군데. 엄밀히 말하면 총감독은 누님 아니었나요? 나는 그저 조연 정도만 해준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려요? 이게 정말 다신 전화하지 마요. 경찰서에서 빼주고 그 많은 빚 갚아주고 하나님처럼 떠받들어도 지연차는 내 언스 강자예요. 우리 태주 상처받은 건 어떻게 보상할래?
너하고 결혼하려고 여자까지 버렸는데 파탄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위자료 내놔. 우리 태주 이혼남만도 위자료 얼마 줄 거니? 위자료를 내가 왜 줘요? 나야말로 제대로 속아서 사기 결혼까지 할 뻔했는데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제 보니까 순전 악질 아니야. 누님도 만만치 않아요. 7년 사귄 동생 여자 때누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누나 많지 않거든요. 너 오늘 머리 다 뽑히고 가발 만들려고 다 정했어? 제발 그만 좀 해! 다들 그만하라, 그만!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어째 수육이 입에서 살살 녹네요. 잘 먹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다 머리 벗겨져요. 어쩜 그렇게 꽁짜를 좋아하나 몰라. 아, 멸치 대가리 또 태클이네. 아, 그럼 정 대리는 돈 내고 먹지 왜 낼름 빈대 붙어서 얻어먹어요? 빈대는 누가 붙어요? 팀 회식이니까 그냥 따라간 거지. 아, 그거 정말 희한하게 하시네. 아, 저기 혹시 정 대리 어머니 입덧할 때 멸치 대가리 많이 드셨다고 안 그래요? 수대리님 어머님은 깐풍기 드셨다고 안 그래요? 어떻게 말끝마다 그렇게 깐직대는지 진짜. 어, 진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두 분이 싸울 거면 어? 둘 중에 한 사람은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싸우고 오든지. 뭐야 이게. 자자자자자자 다들 커피 한 잔씩 할래요? 제가 쏠게요. 같이 가요. 내가 도와줄게요. 요즘 우리 팀장님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이현 씨 처음 들어왔을 땐 엄청 땡땡거리더니 요즘 왜 저렇게 붙어다닌대? 커피 뽑으러 간 걸 가지고 뭘 그래. 아니에요. 뻑하면 공장이면 매장 같이 다니고 브리핑도 이현 씨한테 털컥 내주고. 분명히 뭔가 있어. 결혼한 여자가 남자한테 저렇게 꼬리쳐도 되는 건가? 결혼을 누가 했다 그래? 아니 그냥 심심해서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본 거라니까. 어이 거참 사람 말 안 믿네. 시댁 식구가 회사까지 와서 난리친 게 그게 보통 일이에요? 암튼 찜찜하고 구린내 나. 원래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의 집 불구경이고 씹어도 씹어도 단물 안 빠지는 게 남의 애정사 씹는 거잖아. 이거 안 냄새. 태주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온 거야?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괜찮나? 어? 당장 나가요.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요. 나도 원하는 바예요. 누님이 하도 불러서 확인 도장 찍어주러 온 것뿐이니까. 명지 씨가 빌려줬던 그 돈 반드시 갚을 거예요. 내 몸이 뼈가루가 되도록 일해서라도 그 돈 꼭 갚을 거예요. 월급쟁이 의사가 모으기엔 만만치 않을 돈인데 굳이 돌려주겠다면 사양하진 않겠어요. 뭐야, 빠가살이 같은 기집애가 다 있어? 나 나가! 나가란 말이야! 내 말 안 들려! 금방 다 돼요. 저 늦어도 3시까지는 가져갈게요.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준비 씨가 나한테 잘해준 거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준비 씨 사랑했던 거 아니야. 일종의 취미생활이었어. 레크레이션 같은 거 있잖아. 취미생활로 에어로빅 정도 배웠다고 생각해. 재밌었고 나름 긴장감도 있었고 시간 때우기도 그만이었으니까.
아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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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나야.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래서 경아, 무슨 일이야? 바쁘지 않으면 언제 박서방 좀 만나줘. 박서방이 왜? 박서방한테 무슨 일 있어? 아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요즘 힘이 없어 보여서 오빠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라고.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오빠가 요즘 박서방한테 통신경을 못 썼네. 미안하다. 그런 말이 어딨어. 오빠 바쁜 거 다 아는데. 이런 부탁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 걱정하지 마. 조만간 박서방 불러서 한잔할게. 처가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요즘 아버지 따라다니려 마음고생이 심할 거야.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잘 물어볼게. 고마워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석경이 너 울어? 아니야. 감기 기운 있나 봐. 목이 좀 칼칼하네. 우리 석경이 몸 약해서 큰일이다. 따뜻한 보리차 많이 마시고 아줌마한테 보일러 올려달라 그래. 그래도 아프면 오빠한테 전화해. 병원에 같이 가자. 오빠, 난 오빠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참 행복한 애지? 식구들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받으며 살 수 있고. 네가 왜 해주는 게 없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데. 석경아! 석경아 어딨니? 아, 오빠, 엄마 왔나 봐. 그만 끊을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내가 괜히 저 미워하나? 지 엄마는 뭐 청경으로 삶아먹고 애를 낳나? 왜 이렇게 거꾸로 나가? 아니 도시락 싸가지고 신나게 하시더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구는 말이야 기껏 도시락을 싸갖고 갔는데 점심 회식 있다고 쌩안에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볶음밥 하지 말라 그랬지. 아 근데 왜 저한테 성질이세요? 아무튼 만만한 게 나요. 회식이 먼저 잡혀 있었겠죠. 오빠가 괜히 그랬겠어요? 서구 그놈은 원래부터 어? 나 열받게 하는 거 연구하는 놈이야. 어렸을 때도 내가 지 동생한테 시험 잘 봐라 그랬더니 그날 백지 시험지 내고 온 놈이야 그놈이. 아이고 학교에 불려가서 정말 망신당한 거 생각하면은 아이고. 안 봐도 비대오네요. 사모님이 석빈이한테 시험 잘 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너 열심히 해서 서구 꼭 이겨야 된다 이랬겠죠. 내 배 아파서 낳았건 남이 배 아파서 낳았건 두 달 다 자식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태주 씨. 지금? 이거 정리하자고 불렀어. 명지 씨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빈칸 다 채웠어? 3시까지 가야 돼. 그래. 그럼 그래야지. 얼른 일어나야겠다. 시간 다 됐어. 효나. 나 같은 놈 용서하지 마. 얼른 다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잘 살아야 돼. 네가 꿈꾸는 최고의 슈즈 디자이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언제 어디서나 꼭 행복해라. 약속할 수 있지? 아주 먼 훗날에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복수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글쎄, 자신 없는데. 널 놓아버리니까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 너랑 안 되는 인연 끌고 오느라 괴롭고 많이 힘들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 널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남은 건 눈물하고 상처뿐이야. 먼저 나가 있을게.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김미서! 김미서, 빨리 들어와봐! 아빠,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서 의사부터 불러! 아, 꼬물거리지 말고 빨리 의사부터 불러봐! 어, 아빠, 아빠 괜찮아?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어디?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복통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면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한숨 잘 주무시고 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좀 어떠세요? 방금 잠드셨어. 한숨 자고 일어나시면 괜찮으실 거래. 아휴, 다행이네요. 난 또 우리 회장님 사모님 그리워서 따라가는 줄 알고 얼마나 가슴 철렁했게요. 근데 이 원래 금술 좋은 부분은 한쪽이 먼저 가면 1년 안에 따라가는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말 조심해.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해? 앞뒤로 부모 내다버릴 만큼 내 인생 그렇게 죽을 리 없어. 아, 내가 진짜 못 살아. 아우, 요놈의 주둥이를 개봉틀로 틀어박아 버리든가 해야지. 아우, 정말. 아우. 나예요, 서명지.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쁜데. 걱정할까봐 전화했는데. 하나도 걱정하는 목소리네요. 어제 취객한테 봉변당하는 거 보고도 어떻게 잘 도착했냐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그런 전화 꼭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기본적인 매너 아닌가요? 미안하네요. 매너가 없어서. 내가 전화 잘못한 거 맞네요. 많이 바쁜가 본데 그럼 이만 끊을게요. 잘 갔어요. 별일 없었죠?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느낌 별로 유쾌하진 않네요. 지금 하는 일 끝내고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하루 종일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내일 시간 어때요? 어제 못 마신 술 마저 마셔야죠. 이번엔 내가 살게요. 잘 들어왔으면 됐어요. 당분간 저녁 스케줄 빼기 힘들어요. 그럼 바빠서 이만. 내 가슴은 쉬지 못하고 너를 찾고 있나 봐. 내 맘 도려내봐도 지워내려 애써도 소용없죠. 너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해. 괜찮지? 응, 괜찮아. 잘 지내. 태주 씨도.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태주 씨도. 효은아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나 때문에. 잘 가. 따라 바람이 참 차다. 너 왜 그래? 태주 씨 만나고더니 왜 이렇게 진이 빠졌어? 뭐 또 그 화상이 뭐라 그래? 명지랑 날 잡았대? 너한테 천수장이라도 주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뭐야? 너 태주 씨 만나고더니 한숨을 도대체 몇 번이나 쉬는 줄 알아? 사실 오늘 태주 씨하고 서류 정리했어. 서류? 이혼 서류 접수시켰단 말이야? 김태주 이 나쁜 죽일러. 아니 그러니까 뭐야, 명지랑 결혼하려고 너랑 서류 정리부터 하겠다 이거야? 너부 들고 가가지고 혼인신고할 땐 언제고. 아우 이 벼락 맞으린가 진짜. 그만해. 다 끝난 일이야. 끝나긴 뭐가 끝나. 위자료 100억 주기 전에는 이혼 못해준다고 버티지. 그럼 또 누가 아냐? 명지 그게 애달아가지고 덥석 100억 내줬지. 아우 열받아 진짜. 태주야 뭐해? 왜 문은 잠그고 그래? 태주야 뭐하는 거야? 어? 아, 문 좀 열어봐. 어? 문 좀 열어봐 태주야. 태주야 뭐하는 거야? 누나 속상하게 왜 그래? 얼른 문 좀 열어봐. 어? 아, 왜 그래? 문 좀 열어봐. 태주야 태주야 누나랑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봐. 어 누나한테 얘기해. 대리운전이요? 아, 죄송하지만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그럼 할 수 없죠. 9시까지 나갈게요. 네. 아빠,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한숨 자고 났더니 말끔해. 다행이네요. 씻고 나가봐야겠다. 대학 동창 모임 있어서 준비해야 돼. 말도 안 돼요. 몸도 안 좋은데 거길 어떻게 가요? 못 간다고 연락하고 하루 쉬세요. 이제 괜찮다니까. 내가 회장으로 있어서 빠지면 안 돼. 걱정하지 마. 아빠 아직 끄떡 없어.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따라갈게요. 뭐? 부부 동반 모임이라면서요. 엄마 대신 제가 참석한다고요.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아, 네가 가준다면 나야 좋지. 올라가서 준비할게요. 아저씨, 감기 기운 있으시다면서요. 생강차 좀 드세요. 제가 끓였거든요. 이걸 내가 마셔도 돼? 회장님 드실 거 아니야? 어, 아저씨 입은 입 아니에요? 암 걱정 마시고 원샷 하세요. 맛 좋은데 예전 아줌마 솜씨랑 똑같네. 아줌마한테 특별 강의 받고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아줌마가 명지 언니 끓여주라고 비법 알려줬어요. 아줌마랑 아직도 연락 자주 해? 언니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줌마는 허구한 날 언니 걱정만 하잖아요. 막말로 자기 딸도 아닌데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오지랖도 넓지. 아줌마도 참 안 됐어. 어제도 우리 회장님 몰래 아줌마 찾아가서 멀리서 보고만 오시는데.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뭐 어쨌다고요? 어? 아니야. 내가 말이 헛나왔네? 이야, 어쩜 이렇게 맵지도 않고 맛있어? 아, 잘 드신다, 잘 드신다. 더 드릴까요? 한 솥 했어요, 한 솥으로. 야. 너무 맛있죠? 야, 좋다. 너무 맛있... 잘 드신다. 원샷, 원샷. 아, 어. 준비 다 했니? 옷 선택 잘했는데 고상하면서도 세련되고 엄마가 봤으면 좋아했겠다. 저 오늘 안 갈래요, 그 모임. 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기 싫어졌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변덕이야? 아빠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엄마 대신인 줄 알고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아줌마 대신이면 갈 이유가 없죠. 뭐라고? 아줌마가 그렇게 좋으면 내 눈치 보지 말고 아줌마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몰래 찾아가서 훔쳐보내니 차라리 낫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난 널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남는 게 눈물과 상처뿐이야.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효은아, 미안해. 팀장님, 왜 그냥 가세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서요. 방해 안 할 테니까 그대로 있어요.
퇴근해요. 정혜진 씨는요?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갔어요. 그럼 내가 집까지 태워다 줄게요. 비도 오는데. 아니에요. 방향도 반대인데. 괜찮아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차까지 좀 띄워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하나, 둘, 셋.